네, 안녕하세요. 선택의 탐 시작합니다. 잼맨 딜레이예요, 얘는. 우리 이전에 잼맨 솔로 했었는데, 그쵸? 얘는 그 솔로의 루프 스테이션하고, 그리고 딜레이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 같네요. 짠! 아, 네, 전용 아답터가 딱 있네요. 딱 보이죠? 자. 감사합니다, 병호쌤. 네. 자, 얘도 같은 뉘앙스에 전체적으로 파란색에 펄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감이 상당해요. 이거, 와, 되게 무겁네요. 근데 무슨 옛날에 야마하에서 이런 것들 좀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좀 그런 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리버스, 그리고 셋업, 루프 스토어, 멀티플라이, 그리고 드라이 오프, 딜레이 스토어. 아, 네, 전체적으로 이제 딜레이와 루프에 관련된 그런 노브들과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는 타입 있네요. 아날로그 타입? 아, 이거는 모듈레이션 그 타입인가 보네요. 테이프, 로우파이, 슬랩. 아,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예전에 했던 이전 시간에 했던 솔로. 네. 잼맨 솔로랑 좀 똑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링크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눌러보면서 천천히 알아볼게요. 무게가 상당합니다. 와, 1kg. 1.55kg입니다. 와우. 1kg 이렇게 무겁다니.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이렇게 무거운 걸 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뭔가 파워풀하게 하려고 할줄 알았어. 아, 여기가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요. 네. 이게 썬탑 촬영하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아요. 예, 막, 막 기승전결 예, 막잘 이게. 될 때는 잘 되는데 뭐 하나 딱 걸리면 막 이렇게 아, 와, 리듬을 완전 잃죠. 곤두박질. 예. 와, 장난 아닙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잼맨. 네. 잼맨 솔로였죠, 전번 시간에. 예. 그래서 잼맨 지금 얘가 그 솔로의 압박격이죠. 솔로 플러스 덩치가 예, 커요. 덩치가 네 배, 다섯 배 정도 크고. 잼맨 예. 딜레이입니다. 되게 겁을 먹었어요, 사실. 얘딱 봐서, 아, 이거 멀티인가? 아, 이거 참 뭔가 많겠다 싶었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잼맨 솔로랑 딜레이랑? 딜레이를 사시면 될것 같아요. 네, 따로 그거 사셔도 될것 합쳐놓은 같고. 거거든요. 사실 여기 위에 예. 위층에는요, 네. 딜레이가 살고 층이고요. 있고요. 네. 이 밑에 아래층에는, 루퍼가 살고 있어요. 네, 루퍼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게 좀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되게 크게 만들었잖아요. 사실 무게도 무겁고 지금 1kg가 넘는데 1.5kg. 자, 근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60만 원 정도? 아, 그 정도 했을 한 거예요. 50만 원, 60만 원 정도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얘는 29만 8,800원. 좋다. 디지텍 창고 대방출이죠. 예. 네.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저희랑 우선 알아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갖고 싶고, 뭐, 어차피 좋으니까, 사운드 예, 좋고 사운드 하니까, 좋아요. 네, 그거 사시면 될것 같네요. 네. 뭐 요즘 전화기가 100만 원이 넘죠, 이게. 그쵸, 120만 원그막 정도 하죠. 이러니까, 막 네. 아이폰 같은 것도 비싸고 한데, 아, 왜 100몇십만 원씩을 받아가면서 요만한 걸 주냐라고 그런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사세요. 이렇게 큰 거.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얘는 저렇게 24시간 넉넉한. 가지고 있는 거. 빈도수가 너무 적지 않아, 이거? 그래도 이렇게 큰거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돈값 하는 것 같다 뭐 아, 이런 거 내가 있잖아요. 산 게, 예. 내가 이거 샀구나. 이런 그렇게 거딱 있죠. 확 와닿는 예, 겁니다. 그런 거 그렇죠. 이런 그거는 뭐.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토션도 이만하고 막막 렉, 이렇게 렉 렉에 끌고 이거 달고 다니시는 렉막 분들. 맞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자기 취향이니까요. 네, 그럼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잼맨 솔로랑 똑같아요. 예. 여기 루프 레벨, 리듬 레벨이 있고요. 여기 루프 레벨은 그 드럼하고 베이스 뭐 그런 섞여 있는 거, 예. 그 백그라운드 사운드가 있는 것들은 다 루프 레벨로 조절하시고요. 드럼만 나오는 거는 요쪽에 리듬 리듬 레벨로 레벨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링크가 다 하시고. 예. 있죠. 근데 요거 친절하게 페달로 할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예, 여기. 요렇게. 룹 루프 다, 업, 업다운. 다운. 여기 내려가죠? 그러니까 올라가죠? 굳이 이거를 안 쓰셔도 된다는 예. 예, 얘기죠. 여기 연동이 돼 예. 있으니까. 네. 이렇게 발로 그냥 밟으시면 되고요. 예. 여기 셋업 보시면 여기 뭐 로우 보4 이렇게 리듬 타이밍 이거는 이제 솔로에도 있는 건데 예. 이렇게 셋업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네. 리듬 고르셔 갖고 쓰시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레코드 플레이 오버덥 이거 그냥 네. LED 나오게 하네요. 네. 여기 보시면요 네. 레코드 플레이 오버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누르면 해서 레코드를 한 번 더 하면 오케이 나오죠? 저 소리가 작다 싶으면 루프 레벨을 올리시면 그 루프랑 오 좋다. 근데 이게 그때도 그랬지만 네. 같이 커져가지고 처음에 원래 좀 머리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볼륨을 좀 더 크게 측정해놓고 네. 녹음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두는요 꾹 네. 눌러주시면 뿅 없어졌어요. 네, 언두가 돼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탑. 네. 스탑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그 드럼에 대한 템포. 탭 템포. 탭 템포 되고요. 근데 그거 저 솔로는 그게 페달 하나였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훨씬 편하네요. 이게 뭐 두 번 눌러야 취소되고 뭐, 그랬었는데 뭐, 네. 이거는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위에 링크가 지금 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위에 링크는요 딜레이를 저장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잼맨 솔로 에 솔로만 하다 보니까 심심해. 딜레이를 넣고 싶어. 아, 좀 디스토션이랑 같이 넣어주지. 네. 계속 넣어줘야 그러면 계속 커져야 되는 거야 앞으로. 이만하게 좀. 더 이상 안 맞는 거 보니까 아 얘네도 참 너무 크다. 부지런짓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딜레이까지는 이 루프에 내가 지금 이 딜레이가 켜져 있는 거죠? 예. 켜져 있는. 1번이 들어와 있네. 1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꽉 누르면 셀렉트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온 딜레이 레벨이고요. 네, 여긴 타임, 리피트, 모디파이, 모디파이 2까지 네. 다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해요. 만약에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딜레이 타입이 네. 있네요. 우리 스냅으로 갈까? 확 가는 걸로. 이거. 이거 너무 짧지 않아요? 그냥 뭐. 그래서 이걸 해 놓고 꾹 누르면 깜빡깜빡깜빡깜빡 저장된 거예요, 1번. 네. 그러면 2번 갔다가 1번 가면 네. 그 딜레이가 그냥 네. 저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딜레이 저장시키는 링크예요. 스틸리 네. 3.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곡의 딜레이 뭐 속도라든지 템포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딜레이를 저장할 수 있네. 그러니까 세 가지 딜레이를 쓸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뭐 좋은 거 같네요. 네. 좀 딴 걸로 또 바꿔 볼까요? 뭐. 되게 아날로그도 있고. 뭐 아날로그로 바꿔 볼게요. 오 좋다. 타임을 좀 느긋하게. 좋다. 이거를 이제 루핑에다 써볼게요. 5번? 10에다 해볼까? 네, 해보시죠. 여러분. 좋다. 좋다. 할게요. 네. 자, 그 위에 이제 나온다. 테이프 딜레이. 늘어져가지고 뭐이. 솔로가 듣기 싫다? 그러면 언두. 눌러. 없어졌습니다. 언두. 오 좋다. 그리고 다 그냥 클리어 할 때는 이렇게. 꾹 누르면 클리어. 네, 그냥 다 클리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만. 네. 원래 반주만 나오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언두고요. 네. 얘는 클리어. 또 네. 나눠놨네요. 네. 그때는 이제 언두랑 클리어. 따닥 뭐 이렇게 네. 두 번 누르고 길게 누르고 했는데. 하나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지금 다 했고요. 이제 위에 부분을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네.
네, 이는 레프트 아 인풋들이고요. 레프트 라이트 여기 모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아웃풋 레프트 라이트 있고요. 이거 익스프레션 페달 꽂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건 루퍼용 익스프레션 페달이고 누르면 딜레이용 익스프레션 페달로 두 개로 양분화가 돼 있네요. 얘는 풋 스위치. 근데 여기 풋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풋 스위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모리 카드가 넣는 데가 있죠. 요즘에 이 메모리 카드 안 팔아요. 그래서 구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사용을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해서 넣어서 메모리 카드로 이제 컴퓨터와 이렇게 연결해도 네. 되고요. 근데 여기 USB가 있어서 메모리 카드로 굳이 뺐다 꼈다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USB도 이 단자 그냥 용산에 가시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달라고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앤 9볼트 1300mAh로 사용하시면 파워가 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전혀 불편함은 없던 것 같아요. 링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 네. 그냥 딜레이만 좀 조절하시고 네. 하는 그냥 딜레이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리버스가 좋던데 이거. 리버스 좋죠. 타임을 좀. 그 리버스는 되게 가지돌기 네.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또 리피트도 이렇게 점 8분음표까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리버스로 하면 안 되겠다, 그죠? 2박자네요. 다시 오면 3회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한 기능이었어요. 센세이션이었죠. 네. 장난 아니었죠. DD7이서 7 정도가 돼야 그렇지, 나오는 그렇지. 건데 야 이게 참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달려있고 네네네. 열심히 뭐 만들었네요. 루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로에서 좀 플러스 알파 된 네. 그런 느낌의 그냥 내 솔로를 위한 네. 양질의 딜레이. 양질의 딜레이를 네. 가지고 있는 네. 루프 스테이션. 네, 뭐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냥 가지고 놀기 참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이런 거 있어도 기타 실력 향상에도 도움되고 혼자 공연할 때도 좋고 아니면 루프 빼고 딜레이로만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냥 딜레이로만 딜레이 켜놓고 네. 딜레이로만 쓰시면 돼. 딜레이로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다닌다고? 네, 좀 그게 좀 그렇습니다. 예. 그게 좀 아, 뭐 여러분의 선택의 취향이니까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상관이 없죠. 네. 자, 야, 한 너 줄... 멀티 갖고 왔어? 아니 딜레이야. 미쳐버리겠다. 막 아 대박. 너 뭘 이렇게 들고 다니니? 아 딜레이야. 뭐. 아 나 진짜 대박이네요. 자, 아 웃겨 죽겠네. 아, 네. 이게 딜레이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니. 자,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저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디지텍 이펙터 익스프레션 팩토리. 네, EX7에 관한 한줄평인데요. 딱 한 분이 달아주셨어요.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네. 한줄평 많이 달아주세요. 예. 아 사실 할 말이 없긴 해요. 이게 뭐 그렇죠. 뭐 그게 네. 뭐 이렇게 디지텍이 예. 우리가 지금 창고를 계속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랑님 역시 종합 선물 세트 전문회사 디지텍이군요 하시면서 페달계의 다이소 이렇게 한줄평 다이소지 이거. 예, 그거 좋네요. 이거 딜레이 딜레이계의 예. 뭐 패셔니스타? 예,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죠. 네. 한 줄평 주시죠.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 확실한 크기. 와우. 한 줄평. 예. 딜레이를 사시면 루프 스테이션을 됩니다. 오케이. 네, 아시죠? 자, 예.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진짜 이런 거 하나 가져보는 게 사실 아 이거 옆 사람이 갖고 있으면 막 배 아프고 그랬어요. 맞아 로망이었죠. 막 네. 보면은 무대 이런 거 하나 올라가 있으면 막 무대 앞에 가서 뭐, 보고 왜 막 와 저거 뭐냐? 그랬었죠 이게 참 몇 대 몇? 7.0 아까랑 반대네요. 네 반대네요. 저는 이게 그 가성비 말고 그 가등치비 가등비 가격 대 가동비. 가동비. 예. 이게 가동. 가격에 비해서 덩치가 너무 좋아요. 예. 아, 이게 예.
가격에 비해서 덩치가 너무 작으면 그것도 가성비잖아. 네, 그렇죠. 가성비가 낮은 낮은 거죠. 아. 이거 가성비가 제일 높은 거예요. 나 딜레이 이렇게 큰 건 아직 처음 네. 봤어요. 렉 빼고 그렇죠. 예. 헤드 빼고 말이죠. 예. 네, 오늘 잼맨의 딜레이와 예. 함께 했어요. 아, 디지텍의 잼맨 딜레이와 함께 했습니다. 예. 이게 뭐 굉장히 로망이었던 그런 루프 스테이션 딜레이였는데 이거 메모리 카드 구해다가 한번 꽂아보고 싶죠. 나도 아까 그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될 것 같, 예. 되는 거라서. 이거 케이블이 있나 우리 USB? 저희 집엔 있습니다 이거.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그 디지털 카메라 충전 케이블로도 이거 그러니까 네모난 이렇게 네모난 오각형. 이렇게, 네, 오각형에. 뚱뚱한 아, 오각형. 예.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 이런 이펙터도 있었지라는 예. 좀 과거로 돌아가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잘 만들어요 디지털. 네. 그리고 뭐 딜레이 소리가 나쁜 게 아니라서. 예. 아이,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진짜 이렇게 네. 좋은 소리가 그때부터 많이 있었구나, 많이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것도 많이 들었어요. 네. 생각도.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더 멋진 기어 찾아뵐 건데요. 아,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썬탐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